네. 나 이거 왜 또 비닐이 아프거든요.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문쟁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얘가 시끄러운 거야. 얘 끄면 조용해. 이거는 오버 시스템 맞춘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오버 시스템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지금 듣기에는 약간 여기서 나는데? 뭐야? 나 이때까지 여기서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막 이번에 갈아버리든지. 이거 너무 시끄럽잖아. 그래. 이거 때문에 저것도 더 심하게 써야 되는 거고. 와 이거 신기하다. 저번에 갔다 온 드라이브랑 다른 거네. 저번엔 얘가 아니었는데. 바꿨어. 이렇구나. 깨끗한. 컴퓨터 청소 메모. 네, 노트를 저장했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 어차피 이거 설치 내일 11시에 할 거잖아. 이 컴퓨터를 통째로 너 집에 들고 가는 거지. 오늘? 어. 들고? 아 오늘 우리 집에 이거를 들어와서 들고 가서 수술을 끝내고. 수술을. 근데 수술을 하려면 펜도 있어요. 아, 펜이 좀 있긴 한데. 집에 어딘가 있긴 있을까. 펜 집에 있긴 한데. 이게 난 사실 간지는 필요 없거든. 아 그래? 저거 LED 하나 없잖아. LED 하나도 안 나도 돼? 타도 필요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블랙 펜들이 있긴 한. 청소를 할 거면 입원을 시키는 게 원래 이제 병원도 통원하는 것보다 아예 입원하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장비들도 거기 다 있고. 그렇지. 똑같은 거지. 그렇지. 나 내일 뭐 들고. 다시 들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네. 어차피 뭐 다른 거는 내가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가서 세팅해도 되는 거지만 이런 거네. 이거는 가서 세팅이 까다로우니까. 쟤는 두 대 다 한다고? 아, 쟤는 문제가 있나 싶었어. 아. 저도 시끄러운가 싶어. 잘 놓지 못하시네요. 문제. 아니 왜? 남자로서. 아니 왜? 어 됐다. 어? 어? 뭐 한 거죠? 급조용. 아니 잠시 충격 받아서 조용해진 걸 수도 있어. 충격 받아서 조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 지금 소음이 나는 게 베어링 그게 이제 거기에 윤활이 다 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약간 아기가 안 맞아서 갈리는 거라서 거기 아기가 살짝 맞으면 소리가 덜 나겠지? 얘 또 조용하네? 이놈이 문제였구만? 조용하잖아. 얘는 약간 그거 할 필요가 있어. 너무 좀 과하게 써가지고. 아 마우스 뚜벅뚜벅거릴 때가 있어. 뭔지 알지?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그럼 폼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깔끔한 거?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죠. 공인인증서는 어차피 파일로 따로 저장되는 거라서. 그래픽 카드로 녹화하는 게 맞나? X264 글카 녹화하려면 글카 바꿔야지. 아 그럼 글카도 바꿀까? 우리 집에 글카 좀 있지 않나? 그래도 괜찮아요. 1080, 2060인구나. 이번 세대의 글카를 써야 돼. 낮은 걸 써도. 이거는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글카만 바꾸는 걸로. 쟤 부화시키면 시끄럽습니까? 뭐 부화시켜보십시오. 부화? 얘가 분명히 시끄러웠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조용하네. 조용한데? 얘가 오히려 조용하네. 온도도 영한데 굳이 뭐 서멀도 새로 바로 막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내부 한번 청소만 돌리고 글카 바꾸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세팅하고. 그거 맞네. 랩은 또 32기가네. 랩을 내가 요즘 편집하려고 그렇게 꽂아놨는데 편집 안 와주겠지. 원래 김플로 같은 사람은 빡세게 랩 후보를 땡기고 그냥 16기가를 달아야 되는데. 뭔 차이냐? 뭔 차이냐고? 프레임이 훨씬 더 나오지. 그렇게 해줘. 프레임 나오게. 아 근데 CPU 입에 나오면은 프레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될까 고민이야. 아니야. 그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프레임이 더 나올 여지는 있는데 인텔이 이번 새로 나온 건 사골이야. 원래 이미 있던 거가 또 재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텔은 6세대부터 사골이야. 6세대부터 사골이긴 한데 7세대에서 한번 바뀌었어 공정이. 근데 아키텍처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근본이 6세대부터 지금 6, 7, 8, 9가 똑같아. 이번 10세대도 똑같아. CPU 클럭이 똑같이 5.0이라고 했을 때, 5.0GHz라고 했을 때 아키텍처가 똑같으면 성능이 거의 똑같아. 아키텍처가 바뀌는 구간이 성능이 바뀌는 구간이란 말이야. 이 바세는 아니라는 거구나. 그치. 공정도 지금 안 바뀌었고 아키텍처도 안 바뀌었어. 근데 그러면 거야, 코어를 늘려서 어떻게든 버틸려고. 왜냐면 라이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 근데 이제 코어가 늘어나는 건 게임의 크기가 의미가 없어. 지금 이미 9K면 8코어 16스레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진짜 빡센 저런 거 뭐라고 해?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그런 약간 트리플 A급 게임들은 새로 나올 때마다 막 코어 여러 개 지원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솔직히 크게 라운드에는 배그는 의미 없고 그치. 온라인 게임에는 솔직히 지금 896 스레드도 제대로 쓰는 게임이 없어. 나 아직 온라인 게임 카스텀에서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꿔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딱 하나 있는 게 캐시가 늘어나. 근데 캐시가 늘어나면 프레임이 또 오르긴 오른단 말이야. 근데 막 그렇게 막 갯절개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고작 차이 나봤자 한 2-3%? 내가 봐서는 2-3%? 5%도 안 날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차세대 그게 이제 오버클럭이 더 넣으려면 쿨링도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빡세게 오버넣기 힘들 거란 말이야. 고작 2-3%를 위해서 다 메이드로 바꾸는 차라리 거. 여기서 오버클럭을 더 땡기는 게 나는 낫다고 봄. 그러니까 왜냐면 시스템을 갈아야 되잖아. 지금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지. 다음 세대 나오면 CPU 둘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엎어야 되는 건데 고된 노동에 비해서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지.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수정을 할 때 32기가 그걸 저걸 빼고 16기가로 해서 램 오버를 더 땡기는 게 님... 제 램 괜찮은 거 바꿨던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하는 게 프레임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배그에서는 진짜 많이 올라가면 20%씩 올라가면 프레임 방어가 램만으로도? CPU보다 램이 더 심해. 램이 그냥 숫자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램도 속도가 있고 용량이 있지. 램은 속도 용량이 둘 다 존재하는 저장 장치 임시 저장 장치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게임 할 때 중요한 거는 일정 용량이 확보가 되면 속도지. 클럭하고 타이밍 이게 이제 빨라야지. 지금 보드가 뭐였지? 그러고 보니까 보드 이거 FX일 건데 이거 램 오버 오지게 잘 되는 보드. 그 램은 어떤 거야? 내가 쓰던 거 램은 16기가인데 그냥 오버 오지게 잘 되는 G스킬 거. 그 유명한 그 비싸다는 G스킬. 님도 G스킬 거. 님도 G스킬 건데 이제 근데 용량이 올라가면 오버가 더 안 돼. 용량이 낮을수록 오버가 더 잘 됐고 이제 오버클럭이 지금 주요 잘 되는 라인이 8기가 두 개 다는 16기가 라인 그쪽이 이제 오버가 딱 잘 되는 라인업이지. 좋은 방법이 있어. 내일 픽으로 G스킬을 받아버리는 거지. 아니 있다니까요? 집에?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들고 갈 거잖아요. 아 오징이 집에 있다고? 우리 집 저는 램오버 존내 빡세게 땡겨 쓰거든요. 그러면 뻥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존내 높은데? 존내 높은데? 뻥나기 전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하려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는 쓰는 게 가장 일순위니까 하다가 뻥나면 안 되잖아. 갑자기 그치. 막 이러면서 갯절은 장면 나오기 딱 직전인데 갑자기 불스 딱 뜨면 그치. 보통 갯절은 장면이 부하가 높거든. 그치. 팍 돌아 써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게 근데 집에 있다고. 그치. 나는 램이 좋은 게 나올 때마다 새로 산단 말이야. 그걸 왜 집에 그래서 그 전 단계들이 계속 있어. 아. 근데 내가 전 단계 썼다고 해도 웬만큼 최상급 이제 오버 땡기는 사람들 수율들의 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에 굴러다닌다고. 그치. 이제 그거. 오버 시스템한테 전화할 생각이야. 이제 그거를 쓰면 되는 거지. 우와 뭔지 우와 미친 갈치의 잠재. 근데 보통 유튜버들 컴퓨터 다 이러지 않나요? 아니 님 심한 편이야. 뭐 어떡해. 우와 아니 그게 떨어뜨리세요 선생님. 뭐야 갈치의 잠재. 갈치야 왜 그랬어. 오 뭔지 우와 자 보내주자 갈치야. 잘가 갈치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블루씨 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수리를 좀 해야겠죠. 일단 컴퓨터가 지금 좀 많이 더럽거든요. 먼지도 엄청 많고 오 먼지 필터. 일단 블루님 컴퓨터 지금 팬 소리 나는 거랑 컴퓨터 더러운 거 그리고 램 교체 요 세 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청소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청소 끝났어요. 근데 어우 청소하면서 냄새가 나요. 김블루 씨가 키우던 개 냄새. 이제 좀 사라졌다. 청소기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없어져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컴프레서를 쓰긴 썼어요. 일단 요 케이블을 글카 위로 좀 보낼게요. 글카 아래로 세팅을 하면 장점은 좀 디자인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사용하다 보면 휘어가지고 글카 펜이라든지 바닥에 달린 펜에 닿아서 소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 해놓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일단은 소음나는 펜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일단 이 펜. 이 펜도 시끄럽네요. 그리고 이 펜. 그리고 이 펜. 그리고 이 펜. 야, 펜이 다섯 개나 시끄럽네. 아니, 여섯 개예요. 이것도 시끄럽다. 와. 펜이 너무 많이 맛이 갔는데? 이거 세 개가 좀 심하고 밑에 두 개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거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펜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이 문제 있는 펜들을 좀 깔끔하게 교체를 해오도록 할게요.